오랜만에 보는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이 기다리고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 옵션인데요. 그 오일이랑 오이 옵션이 기본 이제 인디언 로즈우드였잖아요. 그래서 BG 오일, BG 오일 OE, BG OE, BG OIL, BG OIL M 이렇게 있었는데 요거 전부 다 이스트 인디안 로즈우드였고요.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브라질리언 마호가니. 마호가니 모델을 했었어요. BG 41이었죠. 이번 시간에는 그5 앞에 이제 1이 붙습니다. 네. 151. 152가 되면은 이제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의 드레드넛 모델이 되겠죠. 그 여기 앞에 이제 1이 2로 바뀌면 브라질리언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로즈우드가 됩니다. 이거는 가격이 얼마나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가장 싼 가격에 만나봤었던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는 HD35였죠.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의 초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그것도 뭐 거의 1000 1500 1200 이제는 가지 않을까? 그때까지 가지. 그때는, 아, 그땐 1300 정도였던 1300것 맞아요. 같고, 그때 네. 1300 정도 했던 근데 것 같은데. 사실, 그, 인디언 로즈우드가 비싸지면은 그 가격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를 그 가격에 살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메리트였죠?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부셸에서 그 251 모델은 어떤 가격에 출시가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만약에 1000만 원대 중반이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1인 루시어 공방 기타, 조금 그래도 네임드 그런 루시어 분들의 기타를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스펙으로 주문을 하려면 거의 최소 3000부터 맞아요. 시작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무지. 좀 어마어마하죠. 네. 2000으로는 뭐 목재 옵션을 거의 선택할 수 없고 그냥 맞아요. 기본 옵션, 기본 옵션 기타, 인디언 로즈우드 보통 그렇게 사용이 되죠. 네,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를 사용한 기타, 이 제작자 쪽에서는 조금 더 깊고 달콤한 그런 로즈우드 사운드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결 한번 볼까요? 아유, 기가 막히네. 와, 진짜 촘촘해. 정갈하죠. 네, 정말 촘촘하고 무늬가 아주 예쁘고 색깔도 정말 탐스럽게 빠졌습니다. 거기다가 이 상판에 이 와. 하얀 이 스프루스까지 저희가 아주 좋아하는 색상 조합이 그대로 나왔죠. 아이, 너무 예쁘다 이쁘죠? 이거는. 되게 잘 빠졌어.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 예쁘게 나왔네요. 네, 바로 한번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98만 원, 이제 700까지 다가왔어요. 메이드 인 캐나다 모델이고요. 전장은 101.5cm, 무게는 1.91kg, 두께는 100mm, 구프레트 뒤뜰레는 76mm입니다. OM 하이브리드 쉐입이고요. AAAA 4A 그레이드의 솔리드 에드론닥 스프루스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후판은 솔리드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피니쉬는 바디에 글로스 4개 사틴입니다. 넥은 마호가니 4개, 헤드머신은 고토 오픈 기어 사용하고 있고요. 본넛에 43mm 너비, 지판은 솔리드 에보니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브릿지는 솔리드 에보니 브릿지고요. 기대가 돼요. 바로 한번 사운드 네, 들어볼게요.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모델은 이제 여기에 같은 스펙의 드레드넛이잖아요. 와, 드레드넛에 저는 그 어떤 스트로크 사운드가 너무 기대가 되네요. 지금 찰랑거림, 네. 이것만으로도 사실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와, 근데 이 어떤 우리가 부쉐에서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런 대자연의 그런 깨끗하고 정말 청명한 느낌의 스트로크는 와, 진짜 너무 기분 좋은 그런 사운드인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까 그저 뭐냐 제품 설명에 달콤함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뭔지 알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남성적인 느낌의 팍 이런 느낌이 아, 아니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되게 뭐랄까 달콤하죠. 그 달콤하단 말이 되게 잘 어울려요. 맞아요. 뭐랄까 폭신하고 포근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도 설산 막 이렇게 파우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의 약간 달콤함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눈가루 위에다가 연유를 쫙 뿌려가지고 팥빙수? 팥빙수 느낌. 살찌겠네. 살찌는 느낌. 아, 그거다. 설빙의 눈꽃빙수. 아, 설빙. 그래. 눈꽃빙수 느낌. 눈꽃빙수. 그죠. 달달해요, 진짜. 연유가 섞여있는. 어떻게 좋다. 그러게요. 같은 흰색인데, 그때는 이제 대자연의 설원염이 유제품이 좀 느껴져. 달달하게. 달달함이 좀 있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사운드가 뭐 일단 이 스트로크는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마호가니에서 했었던 G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여유로운 느낌으로. 하이가 훨씬 많죠, 뭔가 재료가. EQ가 많이 들렸다기보단 재료가 맞아요. 많습니다. 재료 진짜 많아. 이게 위에 이게 제가 그 피크가 줄에 맞는 이 타격감이 정말 표현이 잘 된다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는데, 그때 이 어떤 이게 뭐 보면 참 바삭바삭한 느낌이야. 약간 크리스피한 느낌인데, 그 느낌이 이제 그 첫 시간에 그 느꼈던 그 크리스피함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약간 그 감자칩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와그작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외하스 느낌이야. 아, 짜증나. 왜? 와그작한테 살짝 귀여웠어. 짜증나. 아, 네, 더 짜증나. 내가 귀여움 받았다니 더 짜증나. 자, 그 외하스 느낌이요. 아. 그 사그락하는 느낌이죠. 아, 와그작이 네. 아니고 아, 사부작 맞아.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여기 다 떨어지는. 그 가루. 그 다 떨어지는.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촉촉한 크리미한 느낌과 톡신함이 같이 있는. 그래서 바삭함인데 그 훨씬 더 부드러운 바삭함이 맞아요. 탑재된 것 같아요. 그게 마다가스카르의 옵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본 바삭함에 약간의 크림층을 추가해준 느낌. 좋네요. 예, 네. 아주 좋아요. 그럼 핑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폭신해요. 어때요? 좋아요. 진짜 끼부르는 것 같아요. 뭔지 알겠죠. 그 느낌이죠. 이게 약간 그 여우. 하얀 여우 느낌이 나요. 진짜 그 끼부리는 느낌. 와. 금요일에 만나면 쉬는데 금요일에 만나야 될 것 같은 느낌. 아, 이거 만나야지 이런 느낌. 거부해 보세요. 이 진짜 끼부린다. 그렇죠. 진짜 끼부리네. 되게 이쁘네.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광수. 광수. 광수 듣기 전에 라인 사운드 한 줄만 들어볼게요. 라인 사운드. 네. 역시 확실히 R이 더 한알 지난 시간에 마호가니 했었던 것보다는 더 굵게 튀어나오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게 막 끼부린다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기본 피지컬은 이미 갖추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요. 소리 좋아요.
오우, 좋습니다. 좋아요. 양감이 좋아요. 느껴지는 네. 그런 사운드예요. 원래 끼도 피지컬이 있어야. 아 그럼. 육탄 돌교. 그럼. 그렇죠. 안에 알맹이가 있어야 여우짓도 하지. 그렇죠.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광수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진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 그 가끔씩 그 어떤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이미지로 보이는 그 완전 맑은 물 있죠. 어, 네네네. 그 일급수 투명한 그런. 그렇지, 그렇지. 밑에 마치 하늘 떠 있는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물. 아. 같은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멋있습니다. 홀리는 물. 네, 좋아요. 광수 잘 들어봤고요.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저는 되게 마다가스카르가 되게 달콤하다라는 거를 좀 신선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마카다마 달콤해 뿌라 라고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이야? 마카다? 마카다마 달콤해 뿌라. 마카다마 달콤해 뿌라 해석해주세요. 마카다 전부 마 뭐랄까 마는 그냥 막, 추임새죠. 막 이런 말 추임새요. 마카다 막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달콤해 버려라. 전부 다 달콤해 버려라. 마카다 맛 달콤해 뿌라. 오 잘하네. 이렇게. 잘하네. 이렇게 하는 거네. 마카다 맛 달콤해 뿌라. 알겠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 여기까지 왔어요. 네 저는 끼 부리는 북극여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맞아요. 정말 그런 되게 잘 어울린다. 진짜 아 기타가 생글생글 웃고 있는 게 와 홀려. 이거는 치는 사람도 기분 좋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로맨틱한 네, 그런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1호 1까지 봤고요.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네 명함 씨 사운드 35 가성비. 저, 죄송한데 그 발음 좀 제대로 해주시면 안 될까? 명함 아니고요 명흠입니다. 명함 씨 명함 아니고 명흠이에요. 명함 한 장 줘봐. 왜 자꾸 명함이야? 명함 씨. 네 명함 씨 사운드 35고요. 네 가성비는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0점 주셨고요. 예.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7입니다. 총점은 81점. 평균 점수 80.5로 스쿼드 탑 10에 진입했습니다. 와우.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부쉘의 BG5위가 79.5로 공동 10위로 올라갔었는데 얘네가 되게 간당간당한 애들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공동 10위가 10개가 있었어요. 아니, 공동 10위가 10개래. 뭐 공동 10위가 4개가 있었어요. 4개, 4개. 아주 위태위태한 79.5. 얘네들 이제 어차피 스쿼드에서 사라질 거니까 맞아요. 우리 리스트 한번 읊어드릴게요. 부쉘의 BG52 79.5, 야마의 FGX3 79.5, BSG의 OM27F 로즈우드 79.5, 이스트만의 E25M 79.5. 얘네들이 싹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쉘이 어디로 올라가냐? 깁슨 커스텀샵 히스토릭 1941 배너 J45 80.5와 동점으로 공동 7위에 올라가게 되고요. 공동 8위였던 부르주아의 OM 빈티지 HS 커스텀 그리고 홀링스의 OM2H G가 공동 9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열대가 딱 맞춰졌어요. 이제는 80점이 넘지 못하면은 스쿼드에 끼지 못합니다. 와. 지금 원래 부쉘의 1위였었던 BG52를 이제 1호 1이 대체합니다. 1위. 근데 제가 봤을 때 1호 2가 나오면 더 올라갈 공산이 있어요. 네, 제 생각도 그래요. 아마도
저희는 그, 그 첫 시간에 오이스트럼 들었을 때 그 감동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1호 2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탑10에 들어갔다는 기쁜 소식 전하면서 네, 오늘 불시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 다른 모델들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계속 많이 많이 쭉쭉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깁슨으로 갑니다. 깁슨의 캡모, 네, 케빈 무어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